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바로잡기의 좌니림입니다. 오늘은 원래 내일 수요일 날 라이브를 할 계획 하곤 했었는데 수요일이랑 제가 원래 라이브를 수요일이랑 토요일 날 라이브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내일 수요일에 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녹화 영상을 한번 처음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제가 트위터에 하나 올린 글을 가져왔어요. 그걸 보면서 이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중 가장 뭐랄까 좀 미묘하지만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올린 트위터 글인데요. 죄송하지만 좀 이제 영문으로 올리긴 했어요. 이게 좀더 의미는 이 포맷 자체가 좀 기존에 정형화된 포맷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노드들에게 자 고정관념을 고정관념은 이제 I follow the longest chain. 이거 이제 깨어나세요. I follow the honest chain. 이제 I follow the longest chain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해시워가 있을 때 마이너들 당신은 어느 체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종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두 번에 이제 체인 스플릿이 있었죠. 이제 BTC랑 BCH가 포크 될 때도 있었고요. 또 이제 BCH가 BCH와 BSV를 포크 될 때도 그때 마이너들의 이제 포지션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였었어요. 이제 I will follow the longest chain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마이너들이 있었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멋있는 표현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치 뭐냐랑 비슷하냐면 난 정의의 편에 설 거야. 이거와 비슷한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들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longest chain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I will follow the honest chain.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honest node does not follow the longest chain. 정직한 노드는 그저 longest chain을 follow하는 것이 아니라 they only follow the honest chain and walk on it to make it the longest chain. 그러니까 이 honest node는 honest chain을 follow하는 거죠. 그게 설사 longest chain이 일시적으로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longest chain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스트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아니스트 노드들은 자신이 목격한 진실에 입각해서 자신의 아니스트 체인을 따르고 거기에서 프로포고하고 워크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아니스트 체인을 롱기스트 체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뭐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쓴 글인데 번역을 더 못하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마이너들이요. 가장 긴 체인을 따를 것이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정직한 체인을 따를 것이다. 예,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정직한 노드는 가장 긴 체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직한 체인을 따를 뿐이고 정직한 체인에서 POW를 수행하여 그 정직한 체인을 가장 긴 체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longest chain은 있다는 거는 second longest chain도 있고 그 다음 또긴 체인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러한 서로 다른 체인이 애초에 만들어질 거냐? 누군가는 본인들이 목격한 본인들 입장에서의 아니스트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경험한 사실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ongest chain이 언제나 아니스트한 체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백서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궁극적으로는 아니스트 노드들에 의해서 longest chain이 아니스트한 정보를 담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설계를 했지만 일시적으로는 그게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스트 노드들의 진정한 역할이 빛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순간순간 그 체인의 TP라고 하죠. 체인 끝부분에서 체인 끝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갈래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다시 모이고 생겼다 모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마이너들 또는 노드 오퍼레이터들은 본인이 트랜잭션을 목격한 그 순서대로 밸리드하고 즉 유효하고 그 다음에 더블스펜딩이 되지 않은 그런 코인들만 처리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